안녕하세요. 네. 어 3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아, 벌써 이제 올해 2021년도도 두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됐네요. 어 3월 달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편 4편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편 4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소서.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 주셨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어, 시편 말씀을 시인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시를 썼던 작가의 심정으로 읽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때의 심정이 제 마음과 같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편 4편 말씀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는, 작자는, 어, 다윗이라고, 어, 이야기 하면서 다윗이 어떤 때이 10편 4편을 썼느냐. 그것은, 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란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는 그 군대를 도망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던 그런 극박한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작가의 심정으로 이 시를 읽어야 될 텐데 그런 심정을 제가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편 4편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 그때에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이 시편 말씀 사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어떤 하나님을 참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정말 어,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또 나를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 상황만큼은 내가 할수 없으니 이 상황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떻냐대변한다고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작가는 그러니까 시편 4편을 쓴 다윗의 지금 현재의 심령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재의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바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의 다윗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이 순간에 의롭지 못하고 공인 없지 못한 이 상황에 다윗은.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보면 어, 이시 어떤 어, 시를 분석하는 게 정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 쓰여진 그 표현 하나하나가 왜이 시인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으며, 이런 단어를 썼으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는 것은 그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100% 완전하게 해석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의도로 이런 단어와 문장을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다윗이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썼던 건 너무나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달라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아파서 치료의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할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눈 뜨자마자 어떤 하나님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든, 사랑의 하나님이든, 치료의 하나님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든, 평안의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기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절함이 또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함께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